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본데는 대통령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사용했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사실이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우선 환수해갔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돈은 원래 투자자들의 것입니다.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놓고 아무런 사고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다스 그리고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었던 회사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타 비위 행위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사적 이익인 그런 회사였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런 해명도 없고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해명하기를 촉구합니다.